자전거 타면서도 부를 것 같아. 맞아, 맨날 라라라. 너무 내 스타일이야, 라임이. 언니들의 노래도 혹시 들어봤니?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약간 딱 필요한 거 아니지?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 줄 아니? 몰라 몰라.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 원이래. 싸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가 네 마리. 한 달에 옷 한 벌 안 사면 여기선 염소가 100마리.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솜사탕을 만들어볼 건데요. 달달한 솜사탕이 집에서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커다란 솜사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빌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솜사탕을 만들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빠는 일단 라임이 머리만한 솜사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에 도전할게요. 저는 일단 지구만한 솜사탕을 만드는 거에 도전해 볼게요. 지구? 아,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설탕 나와라. 뿅! 오! 우와. 솜사탕 만드는 설탕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다가 젓가락을 껴가지고 하나씩. 따란. 내가 해볼게. 너무 많이 넣었어. 어디다가 넣는 거야? 가운데. 가운데. 뜬다. 오! 된다, 된다, 된다! 웃기겠냐고? 오! 걸린다, 걸린다, 걸린다! 어, 라임이가 모양을 만들고 있네요. 자. 오! 여러분들 드리는 꽃입니다. 자,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라임이 맛은 어떤 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얍. 맛있어. 맛있어. 자, 아빠는 라임이 머리만한지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좀 크게 해볼게요. 약간 녹는데? 너무 많이 녹는데? 라임이 머리만치로 할까요? 또 눈 다음에 빨리 빨리! 지금 더! 지금 더! 지금 더! 내가 너무 많이 넣었다 했지? 맛있어. 한번 이렇게 힘 올리래. 오! 이렇게. 오! 초코! 우와. 자, 어떤가요? 라임이 머리만한가요?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응. 야! 내 거라고! 또 수염 났다. 나 하나 더 만들래! 그러려구나. 진짜 수염이야. 나도 내 얼굴만하게 만들어 볼 거야. 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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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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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어, 라임아, 이렇게 집에서 솜사탕을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짱 재밌어. 말이 없어. 맛있어. 솜사탕을 찍으니까 말이 없어, 라임이. 맛있어. 재밌어.
어, 라임 할아버지. 예, 이노.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호박을 만들고 있나? 어떻게? 이요. 어, 이상하게 만들어졌어. 맛있네. 너 꽤 맛있구나. 엠마 이거 하나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한 판에 한 4,000원. 집에서 솜사탕 만들기 성공! 성공! 기대하는 게 이상이 발생했어. 앞으로 탈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 안전체험관에 왔어요. 태풍 특성화 체험을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태풍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 눈으로요? 네, 우리가 체험할 태풍입니다. 우와! 우와, 내리겠다! 보셨죠? 비, 강한 바람, 그리고 소용돌이가 동반해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체험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안 드셔야 될 텐데. 좋아요. 가져줄 것 같다. 뭐라고? 오 마이 갓, 어서오세요. 대단해. 저희가 태풍을 한번 경험해 볼게요. 네, 바닥이 좀... 가자! 태풍 속에 지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라임이 어땠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체험했지만 실제 태풍은 훨씬 더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 태풍이 불 때는 반드시 집 안에 실내에서 태풍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태풍 올 때는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네. 이렇게 짚고 가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자, 탑승하신 분들은 안전벨트 착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주 바다 호에 탑승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배가 엄청 흔들리네. 나 멀미할 거야. 사고가 날 건데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가져온 여벌이 옷이 있다. 그러면 그 옷을 껴입고 그 위에 구명조끼를 입을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 구명조끼를 입을까요? 지금 상태로 입는다. 정답은 껴입는다. 아, 껴입어야 된다고요? 네, 그 이유는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신발은 신고 탈출할까요? 벗고 탈출할까요? 아예 신고. 신발은 벗고 탈출입니다. 아, 뭐야? 이거 너무 기울었는데? 우리 선박은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오니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집합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집합 장소로 대피합니다. 왼쪽 줄을 쭉 잡아당겨서 허리 한 바퀴 감쌉니다. 버클을 딸깍하고 연결해요. 아, 좋습니다. 오, 네. 여기 보시면 15에서 42kg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아버님 또한 여기 13kg 이상 있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탈출하자. 어, 나 먼저 내려가. 여기 비상 집합 장소야. 내가 먼저 갈까? 응. 어, 무서운데. 어, 나 진짜 나. 아니 정말. 나 라임이 얼굴만 보면서 내려가야겠다. 어, 라임아, 자, 일단 배에서 탈출했다. 올라와. 구명 보트가 뒤집혔어. 어, 어떡해. 근데 이거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어? 이거 뒤집자고? 어. 어, 좀 무거울 것 같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 오케이. 어, 출렁출렁. 하나, 둘, 셋, 이. 됐다. 아프. 아이고, 타. 으쌰. 탈출 성공! 네, 이렇게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체험하러 이동하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교통 체험관을 한번 체험하러 출발! 와. 아, 못할 것 같은데. 빨리. 허리에 벨트 하나, 어깨에 벨트
하나.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즈를 조절해 줄 거예요. 버스에 탔는데 다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나 장난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버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아니 저기요, 조심해. 어떡해요. 버스가 눌려줘. 버스가 30초까지. 나 가벼워서 잘 안 나. 살려주세요 버스가. 와, 왜 그냥 떨어지고 있어. 야야야, 이거 너무 길었네. 왜 그래? 왜 그래? 다리가 이쪽으로 막 갈라 그러고 있어. 오, 살았다. 뭐가? 자, 다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서 안 다쳤을까요? 안전벨트를 잘 매서요. 안전벨트 잘 맬 수 있죠? 네! 이번에는 특성화 체험관에 들어가서 체험을 볼 거예요. 자, 도교식! 네, 우리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안전벨트요. 안전벨트를 매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까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산소마스크에 대해 배울 건데 고무줄을 머리 뒤로 넘겨서 앞에 있는 고무줄을 잡아당겨서 내 머리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기내 압력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어요. 손님 여러분께서는 즉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나 먼저 착용을 하고. 손님 여러분들께서 산소 마스크를 벗으시고 구명범을 착용해 주십시오. 네, 지금 빨리 산소 마스크를 벗고 구명범을 착용해 볼게요. 빨리 알았습니다. 네, 얼른 착용해 볼게요.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충격 방지 자세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몸을 숙여서. 비행기가 고개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 비상구로 이동할게요. 비상구로 이동하죠. 비상구로. 구명조끼까지 입어봤어요. 우리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아직 부풀리지 않았죠? 네. 우리 언제 부풀린다고 했죠? 탈출하고 나서. 네, 탈출하기 직전에. 직전에? 탈출하기 직전에 부풀리는 거예요. 비상구로 나와서 우리 이제 탈출을 해볼 거예요. 탈출 직전에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부풀려요. 네. 하나, 둘, 셋! 오! 내파 안 돼요! 고장났나 봐요! 빨리 불어! 여기 뒤에 있는 거 불어! 옆에 있는 빨간 색깔 불관을 불어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부풀릴 수 있어요. 탈출 직전에 부풀린 게 아니고 안에서 부풀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실수로 이렇게 부풀린 사람도 다 죽어야 되나요? 양옆에 있는 빨간색 고무관... 오! 어떻게 했어요? 우리 빨간색 고무관 끝을 눌러서 이렇게 공기를 뺄 수 있어요.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공기를 빼고 다시 탈출할 때 우리 공간을 풀어서 부풀리면 나갈 수 있어요. 탈출 자세를 배워볼 건데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줄게요. 슈퍼맨 앞으로 뻗어서 내려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모아주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앞으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탈출 하면서 탈출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탈출. 무서워요.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재밌는데? 탈출! 수고하셨습니다. 체험이 끝난 후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제주에 오면 꼭 들리는 돈까스집. 안심 하세요. 안심. 근데 안심은 어느 부위야? 안심 부위. 아니. 맛있나요? 이것은 샐러드 우동. 오늘 체험 어땠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 비행기랑 항공이랑 그 폭풍 체험. 폭풍 체험? 잘 먹어요. 내 차로 가는 제주 여행. 오, 여기다 고래 기지. 오, 나 고래 한번 잡아볼게요. 으다다다다다다. 고래 사냥편을 기대해 주세요.